그 다음에 오를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가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겠네요. 그쵸. 그럼 이 컨설팅 하면 보통 얼마나 하신 거예요? 그 시간? 기본은 한 시간이라고 하는데 두세 시간 한 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더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솔로면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그쵸. 배우자의 성향도 되게 중요해요. 아 그쵸 그쵸. 예. 아까도 퇴사할 때 반대 엄청 하셨다고. 엄청 하죠. 예. 나 혼자서 그러니까 뭐 독불장군 유형의 남편이다 그럼 상관이 없겠죠. 예. 근데 조금 약해 아내의 입김이 있어. 예. 그럼 그 아내의 성향도 되게 중요하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또 배우자 부부가 항상 같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얘기가 되는 거지. 절대 뭐 아, 서울에 이번에 25개국 중에 어디 뭐 동부권이 뜹니다. 이거는 전 아닌 것 같아요. 네. 작가님 책도 보고 그 협회 이름도 들어보니까 이제 건물주라는 게 키워드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분이 이게 뭐 강남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 상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작가님한테 그 건물주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건물주는 솔직히 말하면 좀 우회적으로 이제 진짜 경제 요즘 유행하는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부자를 지칭하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월세만 받고 살아도 그냥 나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이 저는 어떻게 보면 건물주의 의미죠. 네. 그럼 이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네. 많은 걸 알아야 되겠죠. 핵심만 좀 몇 개 알려주시면. 핵심만 네. 너무 많은 게 필요할 텐데 일단은 첫 스텝을 한다 그러면 먼저는 경제적인 부분, 돈 관련된 부분, 돈의 아주 그렇다면 복잡한 거 다 됐고 돈의 흐름,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얘기했는데 돈을 벌고 유지하고 돈을 쓰고 이 관계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시작되면서부터 내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해서도 마인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경제 여기서 좀 더 저는 이제 경제를 알았으면 그다음에 돈이 돈을 버는 투자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 이제 당연히 부동산 얘기를 하겠죠. 부동산의 기본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 다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이거를 교육과정으로 한다 그러면 정말 인생을 놓고 얘기를 할지 몰라서 네. 저는 이제 컨설팅 위주로 해서 하고 부동산에 북한에서 그렇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솔직히 연속으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제가 그 학습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딱 배우고 다 알 것 같은데 모르죠. 네. 그리고 또 내가 정하고 그 다음에 좀 띄엄띄엄해서 계속 뵙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투자를 해야죠. 투자를 해야 모든 게임이 또 시작이 되거든요. 네. 이 건물주라는 것을 이제 경제적 자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시간적 자유 이 두 가지로 보신 거잖아요. 이런 파이프라인이라고 많은들 얘기하는데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들이 건물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걸 크게 이제 두 갈래로 나눠줘요. 하나는 내 인생 사업을 하라는 측면, 하나는 부동산 사업을 하라는 측면으로 제가 나누거든요. 그랬을 때 뭐 제 책에선 제가 인생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었는데 인생 사업은 뭐냐면 내가 내 본업 외에 시간과 노동을 들이지 않고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전 얘기를 해요. 그럼 좀 거창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이기도 하고요. 그런 파이프라인으로 일단은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요새 너무 많아졌어요. 정말 많았어요. 뭐 그런 작품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책을 쓴다라든지 그래서 인세 받는 것도 어쨌든 뭐 베스트셀러가 되면 뭐 큰 돈도 벌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팔리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책도 되겠고 아니면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작권 부분도 되겠고 예술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겠죠. 근데 꼭 그거 외에도 컨텐츠를 양성할 수 있는 걸 통해서 뭐 SNS 활용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다 보면은 돈 벌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아져요. 거기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광고까지 붙으면 광고도 활용할 수 있겠고 이런 내용은 진짜 저기 뭐 진짜 유명하신 신사임당님이라든지 그런 것들 몇몇 꿈꿔만 보고 그냥 꾸준히 하시라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여기 성장 읽기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제 하나를 정해서 이제 꾸준히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 이제 수없이 많은 이제 자산가들 만나시면서 그 부자들이 부자가 되는 좀 원리 같은 게 이제 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네. 어떤 원리죠 그게? 그냥 그 좀 굵직하게만 말씀을 해드리면 네. 아까 파이프라인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 파이프라인을 가급적이면 많이 만드셔야 되고요. 많이요? 정말 많이 만드셔야 돼요. 이거 부자들의 방법이에요. 부자들은 자다 깨고 나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일하고 돈 계속 들어오게 할까?
조금이라고 계속 조금과 계속이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일지도 몰라요. 조금과 계속이라고 그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계속. 단돈 5천 원이라도 좋아요. 아 근데 뭐 누가 나한테 5천 원을 공짜로 주나요? 안 주잖아요. 이 5천 원을 사람들이 되게 무시할 수도 있는데 어 근데 그, 누가 나한테 커피 한 잔 공짜로 사주냐 이거죠. 근데 이게 매달 나한테 들어오면 그 힘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훈련이에요. 그걸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이 돈들이 뭉치고 뭉치면서 결국엔 그 소위 말하는 스노우볼 네. 시드머니가 돌리고 돌릴 때 이 속도가 점점 커져요. 네. 아까 얘기했던 인생 사업도 그렇지만 부동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사업도 처음에는 그 샀다 팔았다 하는 어떻게 보면 종잣돈을 모으면서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세 차익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시세 차익만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렇죠. 만약 아파트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 시세 차익을 많이 하는데 네. 아파트 시세 차익의 끝판왕은 뭔가요? 강남 아파트죠. 근데 강남 아파트를 딱 등기치는 순간 깨달음입니다. 아, 나 호구됐다. 아, 왜요 왜요? 일단은 네. 세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거 보통 내가 다 현금 주고 사나요? 대출 그쵸. 끼고 사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대출이 전하고 세금 나가고 그럼 나라에 월세 내는 꼴이거든요. 그쵸, 그쵸. 그때서야 사람들이 깨달아요. 근데 막상 거기서 또 벗어나지도 못해. 뭐 이따가 뒤에서 이 얘기도 참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이 거에서 어느 순간은 전 건물주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건물주는 월세 받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수익형이에요. 그쵸.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사람들이 다 건물주가 되기를 되게 바라는데 시세책만 하고 앉아있다는 그쵸, 거죠. 그쵸. 그럼 언제 수익형으로 넘어올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겁도 없이 돈, 뭐 시세책으로 돈 좀 벌었다고 10억, 20억을 팍 넣어가지고 네. 수익형으로 옵니다. 그쵸. 아주 난리가 나죠, 이제. 그런 것도, 그렇게 네. 다 겸해서 네. 점점점 어쨌든 좀 얘기가 와전되는데 스노우볼 효과를 통해서 불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들다가 사람들이 좀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있나요? 이제 네. 그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네.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는 네. 쓰고 싶습니다. 아... 남자는 네. 뭘 사고 싶을까요? 큰돈 들어오면 차. 그렇죠. 무슨 네. 차? 외제차. 슈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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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슈퍼카까지 살려면 좀 많이 들어와야 되고 네. 그 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뽑는 게 이제 벤츠를 많이 네. 뽑죠. 네. 이 시리즈 같은 거 그거 뭐 그래도 큰돈 안 드리고 할 수 네. 있으니까. 근데 네. 거기서 그런 순간 차는 순 차는 사는 순간부터 차는 사는 순간부터 마이너스 파이프라인이에요. 그쵸, 유지비가 그쵸. 계속 그쵸. 들어가거든요. 세금도 나가고. 이건 팔아도 돈도 안 되는 더 그쵸. 마이너스 자산. 예. 여성분들은 명품이 거의 그래요. 네. 물론 명품 재테크 희귀품에서 리미티드 에디션 사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네, 네. 제가 말한 그런 거 아니고 일반적인 명품들. 네.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해요. 아... 그게 시드머니를 절대 못 모으게 하는. 그리고 스노우볼의 그 눈덩이를 뭉치려고 그랬는데 자꾸 쪼개는, 자꾸 깎는, 본인이 깎는. 이게 깎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금 가요. 그쵸. 기본 금까지 금이 가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는. 그게 전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소비를 잘해야 되겠네요. 소비를 잘해야죠.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럼 작가님은 그 네. 파이프라인 구축되고도 그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자꾸 그런 생각이에요. 차 살 돈 있으면 차라리 부동산 하나 더 사지. 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올라서 더 이상 이제 뭐 아까도 말했지만 뭐 100만 원, 200만 원 한 달에 더 들어오는 게 네. 삶을 바꾸지 못하잖아요. 더 이상은 그쵸. 일정 수준이 이제 올라오셨으니까 그걸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네. 그 기준 금액이 있어요. 얼마예요? 그 기준 금액이 네. 뭐 대출 이자 그런 거 빼고 네, 네. 순, 내가 마음대로 쓰는 돈이 네. 한 달에 네. 한 1,300만 원 정도 되면은 네. 그 때부터는 약간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그게 그 부자들이 네. 가게 생활비로 쓰는 돈을 얘기하거든요. 네. 1,300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네. 물론 내가 막 명품을 더 사고 뭐 요트 사고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네. 부자라고 막 맨날 무슨 금가루 들어가는 거 먹겠어요? 똑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다고 제가 부자는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알고 계신 부자분들 네.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10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조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조는 좀 더 다를 수 있는데 이 1300만 원이 넘으면 그다음부터 돈의 가치에 좀 무감각해지는 그런 부분이 생겨요. 네. 그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통계적으로도 나온 수치이기도 네. 하고 그러면 그때가 됐을 때 뭐 진짜 내가 더 좀 막 쓰면서도 여유 있게 산다 진짜 백화점 가서 뭐 저거 다 주세요 그런 키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네, 네. 그냥 어디 음식점 갔는데
그 메뉴판만 안 보는 인생 있잖아요. 네, 가격도 안 보고 그냥 주문하는. 그게 한 그 정도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정도가 되면은 결국엔 그게 와요. 뭐 차를 이제 처음 제가 시작하는 단계분이지만 나중에 되면은 이제 차를 사도 첫 번째 그런 비싼 차, 뭐 드림카를 샀을 때가 기쁘지. 그다음부터는 기쁨도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보여주기식이나 유지하기식이거든요. 오히려 그랬을 때 저는 그 처음도 중요하지만 나중 그 이후의 삶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그런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긴 뭐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아 그럼 작가님은 아직 현타는 안 오셨어요? 현타 어떤 현타? 그러니까 이게 아 내가 더 이상 돈을 많이 벌어도 삶이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지 않고 밥 세끼 먹는 거 똑같고 거주지도 어차피 이미 정해주셨으니까 큰 이동 없으실 텐데. 네. 저는 아직 제가 뭐 그렇게 많은 큰 부를 거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현타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현타가 오시는 분들이 제게 그때가 좀 위험해요. 그때가 위험해요. 왜냐면 돈을 많이 모으고 싶은 이유는 그 이상의 값어치에 대한 돈을 그걸 얻기 위해서 그쵸. 돈을 쓰는 기쁨을 누리기 그쵸.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쁨도 일회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한번 하고 나면 더 이상 기쁘지가 않아요. 그때 진짜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가치가 되게 중요해요. 삶을 살아가는 가치가. 제가 알고 계신 부동산으로 이미 또 되게 유명하신 인플루언서인데 아무튼 그분은 이미 90년도 때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때 딱 그게 와요. 부자들이 딱 그런 순간이 오는 순간 우울증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막 극단적인 자살을 하고 얼마 전에 모 그룹에 몇 조가 있는데 했잖아요. 모가 아쉽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남들은 돈 때문에 자살하는데 그 사람은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이 있으면 참 그래도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진짜 내 가치관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근데 그게 그때가 돼서 가치관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돈을 부자가 되기 전부터 내 가치관을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해요.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꼭 뭐 돈을 그 사람한테 줘라가 아니라 내 시간을 주는 부분도 있겠죠. 저는 제가 VIP분들만 컨설팅을 하다가 지금은 VIP분들이 아닌 분들을 컨설팅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전 대상을 바꾼 거기는 해요. VIP분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부자 되는 게 너무 쉬워요. 더 부자가 되는 게 쉬워요. 근데 여기는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이분들이 하려면 일단 기본 돈부터 막 또 마련이 되겠지만 기본 돈이 아니라 그 전에 마인드부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저도 그런 마인드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걸 알게 해주는 것부터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왜 계속 고생해서 굳이 그런 일을? 근데 저도 배운 거예요. 그분들이 부자가 되면서 남한테 어떻게 보면 이걸 알려줄 수 있는 걸 정말 잘 전달을 하는 게 그게 진짜 더 큰 가치로 나중에 돌아온다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작가님께서도 이런 채널을 운영하시는 게 이런 이야기를 더 잘 전달하고 싶어서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 채널 보려고 유료 아니잖아요. 돈 내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되게 가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철학, 가치 이런 게 진짜 중요해진다고 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거는 뭐 꼭 저는 아직은 아니고요.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얼마 전에 그 돈의 속성에 대해서 김승호 회장님. 김승호 회장님 책을 봐도 그게 너무 잘 드러나 있고 뭐 제가 진짜 유명한 뭐 로버트 키요사키도 굳이 그렇게 많은 책을 쓸까? 그쵸. 물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되게 상부상조 개념이기도 해요. 맞아요. 이런 활동을 더 많이 하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러니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거든요, 또. 작가님 만약에 뭐 작가님 영상 보고 어떤 젊은 사람이 아 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당장 뭘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뭐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이게 아까 그 뭐가 오를까요?랑 질문이 되게 똑같은 거예요. 일단 얘기를 해야죠. 뭐 해야 될까요?라고 했을 때 그럼 넌 뭘 할 수 있는 데부터 얘기를 해야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거를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부자가 되고 싶다. 당연히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아주 피상적.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파이프라인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최소한의 능력이 있고 거기서 배운 걸 활용을 해서 그걸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정확해요. 근데 자
우리가 핸드폰 하나 있다고 유튜브 찍을 수 있어요. 네. 유튜브 찍어서 그 유튜브 영상 올렸다고 해요. 네. 사람들이 아무 영상이나 다 봐요? 그냥 길거리 찍었다고 그 영상을 볼까요? 그건 아니죠. 유튜브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싶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자, 돈을 버는 원칙에 대해서 아주 제가 간단한 것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주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냐?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면 돼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돈을 버는 건. 이 세 가지를 내가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계속 시간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노동이고 한 번만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이걸 계속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러면 아까 전 뭘 해야 돼요? 그럼 이런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 중에 너 뭘 할 수 있는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럼 너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카테고리는 더 다양해지겠죠. 네, 그쵸, 그쵸. 만약에 사람들 재밌게 해줄 수 있다. 뭐 탤런트도 사람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쵸. 개그맨도 사람 재밌게 해주는 거고 노래를 하는 것도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능만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럼 이 중에서 너가 잘하는 거 골라. 모든 사람이 노래 다 잘하지 않아요? 전 웃기는 거 좀 잘해요? 그럼 개그맨을 하면 되는 거고 전 연기하는 거 잘해요? 그럼 탤런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처음에는 내가 연기 좀 할 줄 알지만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밑에서 돈을 써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럼 그걸 해가지고 그걸로 돈을 벌어야 되겠죠. 제가 일례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모든 분야가 다 이런 거예요. 근본적인 돈의 버는 원리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준비를 하면 돼요. 그럼 내가 뭐 불편하거나 내가 필요한 것들부터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제일 쉽죠.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이버에 내가 궁금해서 묻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 질문만 답해서 모아서 그걸 전자책으로 내도 도움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보세요. 생활의 잡지식.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 다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방향만 잡으면 돼요. 사람들이 맞는 방향으로 자꾸 노력하지 않고 내가 하던 것만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쵸.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생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렇죠.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